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광주 금남로 전일 빌딩에서 발견된 총탄 흔적들을 정밀 감식한 결과 고도 정지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한 것이 유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과수는 당시 10층이었던 전일 빌딩 주변에 최소 10층 높이의 건물이 없었다는 점, 더 높은 각도에서 아래 방향을 향해 사격이 집중됐다는 점 등을 헬기 사격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계엄군의 첫 발포가 있었던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들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사람이 그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이런 것이 보여. 그 헬리콥터에. 네, 헬리콥터에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가면서 피식 드르륵 싸는 거라. 숱한 증언에도 당시 정부와 군은 공중사격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와 5월단체 등은 의혹에 그쳤던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대해 본격적인 진상규명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헬기에서 사격으로 유력하게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정부는 서둘러 5.18 진상을 완벽하게 규명하고 특히 당사자들은 역사 앞에 양심적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5.18을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